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네팔 전국 기자 구락부에서 명예 회원으로 모시고 그에게 네팔 전국 기자 구락부와 네팔 전국 기자 구락부 선군 정치 학습 및 연구 연단에서 2012년 기자 평화상을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2012년 기자 평화상과 상장을 전달하는 의식이 6일 미르미래 방송국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장 정면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조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네팔 공보 및 최신성 국무상,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0돌 기념 네팔 전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네팔 공산당 막설 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 전국 기자 구락부 선군 정치 학습 및 연구연단 위원장 등 정부, 정당, 단체 인사들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2012년 기자평화상과 상장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됐습니다.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각계층 근로자들이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끊임없이 찾아 백두의 전출 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최근 20일 동안에만도 인민군 군인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전국의 청소년 학생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참관자들이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여기 백두산 미령 고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아버지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끝없는 성군 장정의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함께 수많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백두산 미령 고향집 앞에서 단 한 장의 사진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염원대로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선인민내무군 방춘산 소속부대 군인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전법들을 연구 체득하시며 야영생들과 꽃같이 군사야영의 나날을 보내신 온 혁명 사적지회로의 답사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사적지에 도착한 이들은 맹세 모임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어 그들은 시대의 명곡들을 부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해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장산혁명사적지를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은 이민위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고결한 인민적 풍모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일찍이 와산동 영성사의 도로 확장 공사에 참가하시오. 자신께서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공사장에 찾아온 한 할머니의 밖에지에 석탄도 몸소 담아주시고 또 흙을 모두 밀어내고 굴착기로 석탄을 퍼내어 안전한 곳에 옮겨다 놓고 인민들이 가져가도록 조치도 취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은 인민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의 전설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장산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은 누구나 그날의 사연을 뜨겁게 전하는 저 삽과 박기자 앞에서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산혁명사적지를 찾고 보니 너무나도 소박하고 겸허하신 우리 장군님이 거매한 인민적 풍모가 다시금 가슴 뜨겁게 한겨옵니다. 일찍이 우리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보람이고 락이라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이 아니십니까? 정말 장군님의 한평생은 그대로 인민사랑의 역사이고 그 사랑의 역사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폭풍치어온 내 달리자. 올해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맞들고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 보내줄 대상솔비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 보낼 대상설비들은 기존공식으로 놓고 보면 8개월 이상 걸려야 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성노동기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기업소로 온 나라에 내주어주신 믿음을 심장 깊이 새겨안고 내부비를 탐구 동원하여 단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상설비들을 완성했습니다. 올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개성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 농촌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농업근로자들과 나라의 쌀떡을 함께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많은 중소농기구들과 질 좋은 고름을 장만해서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깃든 용산협동농장에 보내주었습니다. 신의주시 출판물 보급소에서 시안의 책방들을 위대성 교양 거점답게 잘 꾸리고 도서 선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출판물 보급소에서는 시안의 모든 책방들을 백두산 귀인들이 위대성 교양 마당으로 더 잘 꾸려 놓았습니다. 신의주 책방만 보더라도 정전에 협소하던 도서 진열장을 독자들이 환히 볼 수 있도록 잘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이용해서 대형 직간판들과 새책 소개판, 신문 소개판, 상식 소개판들을 새로운 내용으로 보충해서 책방을 찾아오는 독자들이 널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양 중위중학교 소학반에서 학생들의 음악 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교수 사업을 짜고 들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작곡집이 이번에 어현 학생이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기쁨 드린 작곡집 빛난다 억악별입니다. 이 작곡집에는 혜연 학생이 5살 때부터 창작한 20권의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이 학생은 많은 노래들을 가사까지 써서 창작했는데 특히 우리 집시계, 나의 연필은 어린이들이 동심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였고 나도 쓸고 쓸어요를 비롯한 여러 노래들에는 장군님을 그리는 소박한 마음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해서 잘된 작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노래 공부도 잘해서 우리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대로 선율과 가사에 담아내는 훌륭한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광명성전에 즈음하여 김현한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대표단과 부회장인 한승수 제오스트랄리아 동포 전국연합회 대표가 13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오랜 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이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와 혁명적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날씨의 특징과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겨울철 날씨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사만사원 현상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 강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추위가 고이나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평양지방의 기온변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 8일 내지 10일 주기로 기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기온이 평년보다 계속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추운 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월 3일에 평양 지방의 최저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추위는 1977년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추위입니다. 이와 같은 추위 현상이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서 기본 특징인 사만사온 현상은 거의나 이제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추위 현상의 그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올해 겨울철 순환 특성을 보면은 이 우랄 부분에 형성된 고기압이 평년보다 더 높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40도 부근에 형성되던 이 전선대는 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위 30도 부근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대기 순환적인 특징은 바로 이제 그 북쪽이 찬 고기압 세력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금년도 겨울철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대륙과 유럽이 그 많은 지역들에서 기온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 외신 보도들에 의하면은 그 우크라이나 벨지크를 비롯한 그 유럽의 이제 여러 지역들과 또 아시아 대륙의 여러 지역들에서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그 철도와 그 전력 공급이 마비되고 인명 피해가 있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그 보기 드문 강추위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평양 지방에 눈도 자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올해 겨울철이 들어와서 이제 찬 날씨가 계속되면서도 평양을 비롯한 일부 서해안 지역들에서 눈이 자주 내렸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 상순까지 각 지방에 눈 내린 날씨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양과 평성, 해주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는 이 눈 내린 날수가 평년보다 4일 내지 11일 더 많은 반면에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제 평년과 같거나 평년보다 오히려 작습니다. 이렇게 평양을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만 눈이 자주 내린 것은 그 자주 발생하는 저기압이 대륙 고기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더 발전하지 못하고 서해안에 들어서면서 계속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이 자주 내린 것은 대기 기온이 매우 낮은 것과도 관련됩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이 바다 온도와 이 육지 온도 차이가 심한데 이 서해 바다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은 바다의 덥고 습한 공기가 육지로 흘러들면서 육지 찬 공기와 부딪혀서 쉽게 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웅결 현상은 대기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눈이 자주 내린 것도 이 대기 온도가 낮은 것과도 관련됩니다.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제 약간 풀린 이 날씨는 15일부터 이제 다시 추워져서 며칠 동안 지속되겠으며 2월 하순부터는 이 한두 차례 추위는 있겠지만은 기온은 평년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견됩니다. 버드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남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함흥 원산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평양, 사리원, 해주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 지방과 북부 내륙 지방에 가운데 층구름이 약하게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4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2월 14일 화요일, 음력으로 정월 24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긴됩니다. 백두산 미륵,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리어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리어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리어서 오후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기상 조건으로 보아 전반적 지방에서 탄가스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평안남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에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삼지연 지방으로서 영하 1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10m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다가 2m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서풍이 5m 내지 8m로 불다가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다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다가 2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 중부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